집에 가고 싶다. 들어가실래요 그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전문가로 들어들면. 야 얘를 뭐라고 음해해야 돼? 야 이거 비주얼이 근데 아니 통으로 들어있어. 뭐 이만한 게 있을까요? 올라가 끝판왕이 끝판왕이 일단 건더기부터 뭐 준비 꽤 하는 아 야 이야 아 근데 이거는 좀 반칙 같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전혀요 전혀 너무 몸에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아 이게 너무 뻔한 게 여기 사실 다 들어가요 그게... 닭 들어가죠 네. 낙지 들어가죠 아 그래서 싫어 다 들어가서 너무 다 들어가 그 싫어 짜리다 이제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저도 요리를 좋아하고 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최고의 감칠맛은 언제 나온다? 육지와 바다의 감칠맛이 섞였을 때 제가 꼭 먹어 잘 먹겠습니다 채워놓으면 와 오케이야? 아, 너무 맛있어요 좋네 때 그러면 이건 뭐 보신이죠 이게 근육 질도 좋아지고 와 와 아 문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 동혁 형 말을 안 하잖아 계속 아 한 국자 더 뜨고 싶은데 그러면은 인정하는 것 같은 스티커 먹고 내 속이 먼저 저는 사실 이 해신탕을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네. 잘 됐네 아 정말요? 이런 맛인지를 몰랐어요 닭 가슴살도 좋아해요? 가슴살 먹죠 취향 저격이긴 하시겠다 왜냐면 워낙에 또 식사 때 닭가슴살 드시니까 아 이건 진짜 약이다 약 그래. 근데 개인적으로 친하고 뭐 가수 선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어, 네네네네. 그럼 시청자들이 딱 눈치채고 그때부터 비호감 될 수도 있거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어 그럼요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 뽑아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분들이 막 살아 친한 거 싫어하더라고. 서로 안 뽑는 게 그게 둘이 사는 길이야. 근데 이거 처음 드셔보는 해신탕인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꿀이거든요. 스케줄이 하루 종일. 네, 이거 끝나고 이제 뮤지컬 런 하러 가야 돼. 라디오도 있고. 때려 먹고 가라.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건강한 음식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거는 아직까지 풀로 못해요. 제 걸 먹어야지 풀로 하는 거예요. 나 두 번째.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약간 아차 하시는 표정은 뭐죠? 여기가 나온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 왜냐면 이건 정답이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세네요, 처음부터. 어 이거 근데 왜? 여기 깔개가 없는데? 그 끝에? 아 웃기 웃기! 누가 터치겠습니다? 진짜 그거 아, 장춘정 팍 되게 가족들이랑도 자주 가고 이 어복젠 오! 어복젠 오! 와이프 그 출산할 때 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이랑도 매일 가서 먹고 와 육수를 좀 넣을게요 이게 저는 어복쟁반 역시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처음 먹어보고 용준이가 늘 얘기했어요. 이거를 먹어야 된다. 근데 와 이거를 여기서 먹어보네요. 이건 이제 소주 먹는 사람들이 이거 한 입 먹고 냉면 국물 한 입 먹고 하면서 소주를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물이 계속 들어가요? 네. 육수. 육수 육수. 근데 좀 걸려요. 오래 걸려. 걸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러면은 이거 끓을 동안에 내 거도 그렇게 하자. 어, 그러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그럼 저는, 네, 한영 씨 거. 제 거 한번 준비를. 아, 고맙습니다, 누나. 왜냐면 이렇게 메인 옆에 서브로 음식을 갖고 나오시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아, 알핏탕이죠. 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안창림 선수라고 혹시 아, 네. 아시죠? 진짜 유도의 안창림 선수, 제1교포시기도 하고 모든 경기를 다 연장까지 가서 힘들게 그래, 힘들게 정말 너무 어떻게 저렇게 체력이 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선수의 가장 최애 음식 늘 이거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오! 간장게장이? 간장게장이? 간장게장 게장과 야, 진짜 야, 아니 게장이 됐다 여기서 몸보신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조합으로 늘 몸이 힘들 때 먹어요. 아, 집게로 해야지 산낙지.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이 숨죽었죠. 낯가려서. 어, 저, 그리고 걔가 뭐야? 아연, 엽산, 비타민 A, B. 걔도 타우린과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이게 짜가 분명히 떨어지겠다, 그치? 다른 거. 아 근데 이거를 먼저 아 그래요 그거 먼저 드세요. 남편에 너무 짜겠다 저거. 아 근데 입을 한 아, 잠깐만 밥을 먼저 좀 입에 아, 드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면 누나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제 본인이 먹고 싶지 먹는 거지. 그렇네 그렇네. 괜찮으세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정말요? 근데 네, 안 짜고 맞아요. 딱 너무 좋은데요? 이 집이 안 짜요. 응? 저도 조리가 안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저도 계속 조리가 안 된 음식들만 먹으면서 식단을 조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가끔씩 염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도 같이 먹거든요. 이 정도면 한 2일치 진짜 염분. 진짜 반짝해요. 아, 그만큼! 산낙지라도 많이 좀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 네네네.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서영 씨.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예, 예. 진짜 가스라이팅이네, 지금. 아니. 어, 혼잣말이 들렸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먹어보게 해줘요. 아, 그거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이거 드세요. 아,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신기한 맛이에요, 신기한 네. 맛. 어, 우선 게장은 뭔가 이렇게 음식 받추긴 좋네요. 간장 묻어있으니까 아니야 찍어도 되고 데코로 쓰이질 않나 좀 시원하게 낚시 좀 묶어 아 좋을 것 같은데 해신탕이네 그래도 옛날 선배님들 가수들 어마어마하지 여기 다 뭐 노래 잘하고 인기 많은 분들 다 나오는데 마지막 조용필 선배님이랑 나훈아 선배님 무대는 보고 가야지 좀 기다려 제 음식 조용필 납시오 아 그래 라면 아우죠 직접 좀 날라주세요 아 비슷한 류다 그죠 그러게 오늘 뭔가 결은 다 갔네요 뭘까? 어? 갈비탕이에요? 아 예 곰탕? 아 그렇지 그렇지 곰탕인데 이거를 아. 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안 먹어봤던 거를 이번에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회신탕도 안 먹어봤다고 그러고 어복쟁반도 그러고 근데 이것도 사실 먹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되게 평범한 거 같지만 그래서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이거를 아. 한번 곰탕 아. 아 이거 내가 아 근데 내장이 많이 들어갔네요 양곰탕? 이게 그러니까 곰탕인데 내포 어.
뭐야? 어때? 형님 이거 소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니 간장게장. 원래 이렇게 먹는가요?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달아? 좀 달죠? 설탕. 난 앞에 걸 먹다 먹어서 좀 간다? 그럼 간장게장이랑 합쳐서 사시면